오랜 거리 두었던 법과 찐친대기 프로젝트 킹받는 법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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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자 출신이십니다. 아주 날카로운 촉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정혜진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세요. 따뜻한 시선으로 사건을 풀어주실 신중건 변호사님. 지난 11월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바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미혼 여교사 C씨였습니다. 나 이 여자랑 함께 살면 안 될까? 이런 간절. 또 어린 딸에게는 내 언니와 B씨와 함께 살고 싶어. 딸한테도. 엄마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어딜 막 데려가요. 지금 너 네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아냐고 왜 이러고 있냐고 데려갔는데 자기 아들 다른 여자랑 결혼식장에 데려간 거야. 네 아들이 이러고 있다고. 아들한테 와서 머리를 막 때려. 결혼 도중에 엄마가 똑바로 살라고. 근데 엄마는 그래도 근데 머리를 맞으면서 계속 식을 올려. 진짜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불륜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일장난이죠. 글로리아. 경적인 건 이유 때문에 신병기관에서 자살하려고 애한테 애를 이제 살해하려고 막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주저주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부모를 보면서 웃으면서 사랑해. 본인 아이고, 아는 거야. 죽이려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겠다. 굉장히 저는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그게. 가족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미수에 그친 사례가 426건이나 됐습니다. 미수에 그친 이 부모들 지금 자녀들과 분리를 했나요?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왜요? 아이를 또 돌볼 사람이 또 없거나 박살 돋았어. 아니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들은 분리를 시키잖아요. 이거는 아동학대보다 더 심한 건데 왜 분리를 안 시키죠?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그러니까 법이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생명권은요 자녀 본인들의 것입니다.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 주시거나 아동복지법으로 보호해 주시거나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요 소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담뱃불로 아내의 몸에 상해를 입혀서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대요.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두 차례나 더 찾아갔고 지난 10월 4일에는요 미리층이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둘러서 아내를 숨지게 했습니다. 가정 내 뭐 아내한테 쳤는데 그게 뭐 문제예요? 내가 내 와이프 때렸다는데 왜 참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5월에는 남편의 의처증과 가정폭력이 이제 시달다가 안 되겠다 이제 이혼을 요구했어요. 네. 이때 이 아내가 구급차에 실려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저 죽나요? 우리 아기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전해져가지고. 맞아요. 기사에 그분이 했던 말 그 한 줄을 듣고 한 줄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와중에도 또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네. 거지. 가정이 넘게 들어오지 않는 아내 여교사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파서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어 라는 연락을 받아요. 남편이 들은 아내의 병명 난소 낭종 파열이라고. 그래서 아내의 차량으로 가서 블랙박스를 보고 아내 여교사와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학생이 이제 모텔로 들어갔다가 나온 뒤 부축을 받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119에 실려가더래요. 뿐만 아니라 여교사는요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병원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병가를 내고 제자 학생을 만나서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까지 했다는 남편의 충격적인 폭로까지 이어졌어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선생님이 학생부를 조작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블랙박스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남편분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 글을 보고 여교사와 이 가족들이 본인을 막
비꼬고 조롱을 했대요. 그렇죠. 아내 여교사한테는 가지가지 해놨네 고맙다 라는 연락이 왔고 장인 어른한테는 잘 가게. 아우 힘받겠다. 아우. 제가 그 남편 입장이라면 정말 네. 돌아버릴 것 같아요. 굴질러 버려야죠. 굴질러 버려야죠. 야.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이 이 주차 타워 안에서 살인 사건. 왜요 또? 이 잡힌 사람 보니까 용의자가 누구였냐면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이었어요. 같이 일하시는 네, 직원. 네. 그 CCTV도 봤는데 그냥 앞을 이렇게 막으면서 근데 뒤에 칼을 숨기고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니까 뒷걸음질 쳐서 차 사이로 막 도망을 치시는데 흉기를 꺼내서. 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럼 그거 진짜 안 좋은 속담. 그다음에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계속 해봐. 용기도 다른 용기. 용기가 아니잖아 사실은요. 범죄라는 건데. 백기지게. 아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은 다 진짜 상대 여성분을 배려하지 않는. 언젠간 진심이 통할 거야. 이딴 말로 이게 충고해준단 말이죠. 그거는 범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사실. 스토킹, 사랑? 아니요. 엄연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설 경호 붙여서 보호해주세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는 전자발찌 10년? 아니요! 20년 채워주세요. 평생! 평생 채워주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